자, 오늘 아침에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습관이라고 그러는 것을 무엇 때문에 습관이란 놈의 개념에서 우리가 지냐 하면, 사람이 습관이란 개념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면, 이거는 몸의 개념이란 말이야. 몸 그리고 행동, 육체적 행동이지. 그 다음에 육체적 활동, 그지? 이런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습관이라면, 그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 나가서 논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습관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습관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습관이 미그적이 무서운 거는 뭐냐면 여기 있질 않아, 얘들아. 니네가 맨날 노는 거는 몸 다치면 못 놀고 못 놀고 그래. 근데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습관이 다야, 다. 습관이. 왜 그러냐면 습관이 가장 먼저 지배하는 게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왜 늦게 일어나는, 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나는 왜 늦게, 내가 늦게 일어나, 늦게까지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러지? 왜 그래? 고통을 내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기 위한 건가?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그래, 그게 편하다고 생각해서야,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늦잠을 자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늦잠 자는 행동이나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 늦잠 자는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인간은 어디에서 왜 습관을 옳게 갖게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면,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금방 얘기했듯이 늦잠을 자. 늦잠을 자. 그 다음에 또는 계속 게임을 해.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을 자꾸 해. 이런 것들은 내가 게임을 왜 계속 하지? 공부할 시간은 없는데 게임할 시간은 많이 남아.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게임이 재밌어서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습관이라는 게 몸이나 행동이나 활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습관은 어디에서 진정한 문제가 있는 거야? 생각과 관념에서의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일찍 일어나라,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라, 무슨 뭐 좀 일어나서 운동을, 아침부터 운동을 좀 해봐라, 이런 걸 자꾸 몸과 행동의 활동의 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거기서 풀리지가 않는 거야. 습관은 뭐의 문제냐면 생각과 관념의 문제인 거야. 너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했어. 야,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어주자. 그래서 계속 놀고 뭐 당구도 치고 게임도 하고 놀았어.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공부 열심히 했어.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거는 사람들이 습관을 몸이나 행동이나 육체적 활동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오는 잘못이야. 너네가 토요일, 일요일 날 있잖아, 당구 열심히 치잖아. 그러면 밥 먹으려고 딱 앉으면 요게 빨간 공이고 요게 흰 공으로 보여.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잘 놀았기 때문에 푹 쉬어서 월요일 아침부터는 공부가 집중이 잘 돼. 거짓말이야. 당구를 쳐봐봐. 여기서 당구를 쳤다. 또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당구를 쳤다. 그럼 이거는 육체적 활동인가 관념의 활동인가? 그래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당구 쳐서 스트레스 풀고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짓말이란 말이야. 공부하는 사람은 당구 칠 때도 당구는 영어로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구를 똑같이 쳤어.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이건 영어로 뭐지? 당구가? 왜 공을 이렇게 때리면 공이 이렇게 가지? 라고 생각을 해. 왜? 더 잘 치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당구를 칠 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당구를 잘 치려고 당구를 잘 하려고 하는 거야. 당구를 치다 좀 이상한다, 그렇지? 당구를 잘 하려고 나는 한 거야. 그런데 남이 볼 때 어때? 저 자식은 당구하면서도 공부 안 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난 공부했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공부 잊어버리고 싶어. 거짓말. 그러면 이미 공부는 습관이 아니란 뜻이야. 나에게 있어서. 나는 공부가 스트레스 받는 거고 공부가 힘들다는 얘기야. 니네 지금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스트레스가 막 받아줘야 돼. 왜? 선생님 말을 한국말 지금 리스닝 하고 있잖아. 왜 근데 이거 스트레스 안 받지? 그렇지. 니네 생각이 나는 지금 리스닝 하고 있지 있어 라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의 습관이 뭘 정하냐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를 정하는 거야. 너네가 앉아서 책 보는 거하고 책 보는 거하고 담배 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들지? 나가서 축출 뿐만 아니라 담배 피는 거는 굉장히 몸에 충격을 가하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담배 피는 게 힘들. 니네가 담배 피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거를 니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알아? 선생님 말 듣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 쳐다봐. 쳐다봐.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너네들 중에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공부를 하고 평소에 생활할 때 체력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 너네가 알 수 있어. 그런데 왜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쉬려고 담배 필까? 그거는 생각인 거야.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습관을 너네 나이에 뭐 일찍 일어나라 공부하라 하는 몸의 행동으로 말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너네가 뭐를 가다듬는 거냐면 생각과 관념을 가다듬는 거야. 니네가 어른이 돼가지고 골프 좋아하게 되잖아? 그러면 밥 먹을 때도 여기 골프공으로 보여. 요게 그 젓가락 딱 들잖아? 그러면 젓가락으로다 야 요게 숏 게임 하는 것 같아. 이게 퍼러 같아. 퍼러.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여기가 홀이 여기야. 그럼 이렇게 톡 치면 이렇게 돼. 자 선생님이 너네들 그 언제 제일 속이 상하냐 하면 너네들한테 늘 즐겁다가 속이 상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정학습 기간이 끝난 직후에 속상할 때가 꼭 속이 상해. 너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알아. 니네 요번에 가정학습 하기 직전에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 너희들 모두가 선생님이 야단을 치더라도
야단을 치더라도 아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 수준에까지 다 올랐어. 갔다 오더니 몇 놈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 왜 그럴까? 고 불과 일주일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정신이 개조됐을까? 아니지. 뭐 한 거지? 이때 동안 공부 안 한 거지. 이때 동안 니네가 게임을 하든지 당구를 치든지 아이가 놀아서 그러면 학교 돌아와서 뭐가 돼? 계속 게임을 하던 그 게임이 있어. 진도 나가야지. 그러니까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게임을 하게 만드는 거야? 뭐가? 생각, 관념, 그지? 결국은 뭐? 습관이야. 알겠어? 습관이란 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야. 너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안 쳐다보는 거? 습관이야. 그런데 자, 봐. 이 습관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가 봐. 자, 담배를 피운다 하고 공부를 한다 하고 좀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지, 그지? 그래서 너네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확 화를 나게 하려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 엄마, 나 공부하다가 담배 펴도 돼요? 너무너무 화나겠지, 그지? 그런데 있잖아, 니네가 담배 피는다는 거를 너네 부모가 알지, 그지? 말은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알지. 근데 아는데, 알아. 알면서도 내 자식이 담배 피라는 거 아는데도 엄마 저 담배 피게요 말하나. 특히 엄마 저 공부하다가 담배 좀 펴도 돼요 이러면 너무 화가 나. 근데 담배 피는 걸 알아. 우리 서윤이가 담배 핀다고 치자. 근데 소윤이가 이렇게 물었어. 엄마, 저 담배 피는 거 아시죠? 응. 담배 피다가 공부해도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뭐야? 똑같잖아. 그지? 그런데 왜 하나는 화가 나고 하나는 칭찬이 되지? 어떤 게 습관이냐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이 생각을 안 해도 담배 피다가 공부한다 그러면 뭐가 습관이야? 담배 피는 게. 그지? 공부하다가 담배 핀다 그러면 뭐가 습관이야? 공부하는 게. 이런 생각이 강제한단 말이야. 사람들의 관념을. 그러기 때문에 아하,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게 습관인 아이야? 그러면, 공부하는 게 습관인 아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느낌이 괜찮은 거야. 거기에서. 그리고 담배 피는 게 습관이야? 그러면, 그거 붙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담배 피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거야. 그지? 그리고 공부의 습관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담배 피다가 공부하면 담배 피는 습관에서 공부라는 새로운 습관을 들일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근데 똑같이 담배 피다가 공부하다가 담배 피다가 공부하다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하나는 기분이 좋고 하나는 기분이 나쁘고. 이유는 뭐야? 내 자식의 습관이 뭐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단서들이 그 말에 있기 때문이야. 그 단서들이. 그러니까 너네가 가정학습 기간 동안 게임을 했어. 근데 그 열흘 동안 계속 게임을 했어. 그러다 학교 딱 들어와서 아 게임 실컷 했으니 야 오늘부터 공부하자. 이 세상에 제일 웃기는 말이 뭔 줄 알아? 니네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우 저 오늘까지 화끈하게 놀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 말이야. 니네 그 약속 지키는 사람들 니네 없어.
니네 아 내일부터 공부한다 그래서 시간표 만들어서 월화수목수구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뭐 이거 적어놓은 애들 중에 절대 지키는 애들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건 공부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공부는 공부도 뭐로 하는 거야? 습관으로 하는 거야. 따라서 내가 9시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 아 이게 너무 재밌고 또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뭘까 고민하는데 10시가 됐어. 그렇다고 딱 떴고 그 다음에 수학과 이런 건 공부가 아니야. 그거는 습관이 안 된 공부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는 고쳐 이 지킬 수가 없는 거고 또한 지켜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 보기엔 어때? 이야 제대로 하는 게 되는 거지. 요걸 제대로 하는 사람은 뭐가 습관인 사람이야? 시간표를 만드는 게 습관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공부가 습관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가정학습 기간 동안 요번에 선생님이 얼마나 공부하라 그랬니? 그지? 중간에서 공부하라 그랬지? 네. 그렇지. 지금 단어장 펴라. 그지? 그거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은 끝난 다음에 바로 알지, 선생님. 응? 바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 한국, 원래 그 습관으로 다. 이 애들 중에 누군지 알 거야. 그대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게임하고 늦잠 밤에 게임하느라고 늦잠 자고 이러한 행태를 보여. 근데 누가 누구한테 화내? 이 사람이 얘가 선생님한테 화내. 왜? 게임하지 마. 늦잠 자지 말고 자. 그러면 화가 나. 왜 인간은 뭐에 인간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성과 논리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 공부하라고 얘기해주면 고마운 얘기고 그 말을 들어야 착한 아이고 듣지 않으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은 그저 뭐의 동물이라고?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습관에 위배되는 거는 이성과 논리와 감성과 아무 관계없이 화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논리적이지 않은 것에 화를 낸다 그러면 이 세상에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왜 전부 이성적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100% 논리적인 게 어딨나? 0% 논리적인 게 어딨나? 아무리 기괴하게 우겨도 1%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기지 못해. 이렇게 우기진 않잖아. 나 커피 마시고 의사 선생님이 커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도 나 커피 마시고 싶어. 이거를 우기는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우길 수가 있지. 응? 아니 죽든가 말든가 상관하지 마. 난 마실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있어. 그지?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나 커피 의사? 책? 오? 화장실? 커피?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지? 아무리 말이 안 되게 주장해도 적어도 아니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마. 난 뭐 마실 거야. 이 정도의 논리는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게 논리가 전혀 없나? 그러니까 논리가 전혀 없는 말이 없고 100% 논리적인 말은 없는 거야. 정말 나 커피 안 마시면 오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의학적으로 마시지 말란다고 끝까지 안 마시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어. 그건 뭘까 그게? 마셨으면 커피 때문에 일주일을 더 사는 건데 커피를 안 마시느라고 오늘 죽었어.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지? 이게. 그러니까는 참 희한하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이에
습관을 가지고 논리 따지고 이성 따지고 감성 따지는 거라니까.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게 이성적이고 네가 하는 게 덜 이성적인 게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지만 실제로는 나의 습관과 너의 습관이 다를 뿐이야.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계속 일주일째 지금 뭔가를 딴 짓을 했어. 그러면 공부를 하면 그 생각이 나야 돼. 게임을 막 일주일을 했잖아. 근데 오늘부터 공부하고 딱 들어갔더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딱 하는 순간 자꾸 그게 생각이 나야 인간이야. 아, 나는 공부하려고 탁 들어가 아무 생각도 안 나. 공부만 돼. 거짓말이야. 걔는 게임할 때도 걔는 공부에 연관이 돼 있는 애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애야. 너네가 한국말 잘하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한국말 써서 그렇지 한국말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어. 나는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자꾸 생각하면 열심히 하는 아이가 아니야. 나는 그저 하루를 살았는데 남이 보기에 열심히 했다. 이런 게 열심히 하는 거지. 나는 왜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지 모르나. 나는 습관으로 하는 거거든. 습관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습관이라는 것에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자꾸 습관을 몸과 육체적인 행동과 몸의 활동으로 파악한단 말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뭐 하루에 몇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무슨 부모 뭐 어른들에게 고운 말을 쓴다. 이렇게 이 몸 밖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 다섯 개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파악되는 표상에 불과한 거고 습관의 무서운 거는 뭐다? 바로 생각과 관념이 바로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생각도 습관이고 관념도 습관인 것이야.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라고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바로 생각과 관념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 습관. 물론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막 함부로 생활하는 젊었을 때 함부로 막 생활하는 사람이 나중에 커서 뭔가 역사에 남는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봐 쟤는 막 함부로 생활하다가 결국 잘 됐잖아. 그러니 함부로 막 생활해도 돼 라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함부로 막 생활을 할 때 두 부류가 있어. 함부로 막 생활을 하는데 두 부류가 있어. 뭐냐면 이거하고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나중에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 어떻게 보면 보통 이렇게 함부로 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함부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 특히 예술 쪽에. 과학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아니 아침도 안 먹고 그냥 늦게까지 잠자고 뭘 할지 몰라 심심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그냥 게임만 하고 쓸모없는 건 하고 그냥 방 구석에 틀어박혀 앉아있고 이러다가 나중에 멋있게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다가도 될 수 있으니 막 살아도 된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말은.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습관이 굉장히 나쁜 이 사람이 이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생각의 차이. 나중에 어떻게든 인류 역사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내가 계속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괴롭고 힘들고 이 시간들이 오히려 재산이 돼. 왜 재산이 됐냐면 이게 뭘 한 거지? 고민을 한 거야. 니네 철학가가 고민을 해야 되겠니 안 해야 되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철학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결과가 뭐야?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새로움을 창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습관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너무 형편없어. 그러나 이 사람의 머릿속은 그지로 큰 고통과 고민 속에 시달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서 기분이 좋아. 아이, 공부 안 하고 개인만 막 하고 학교까지 자고 막 술만 마시고 막 그냥 했더니 어우 세상 사는 것 같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 어우 쟤는 뭐 그냥 막 술만 마시고 막 태도가 형편 없었어. 그런데 막 세상이 알아준다 그래. 이상하다. 이상할 거 없어. 이게 이렇게 생활한 이유가 이거야. 이거 이 고민. 그래서 말이야 이 세상에서 정신적 가치를 남기는 모든 사람들은 말이야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민한다. 사람들은 자꾸 행복해지려고 해. 그런데 행복이 뭐냐? 고민 없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그지?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자고 개인만 해도 먹고 살고 풍풍 나오고 이런 걸 가지고 행복이라 생각해. 그래서 부모가 돈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돼. 그렇다고 행복한 애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야. 근데 니네 생각해봐. 부모가 돈이 많아.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줘. 그런데도 괴로워해. 그러면 니네 혼나겠니? 칭찬받겠니? 응? 부모가 돈 다 대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 근데 행복해하지 않고 괴로워해. 칭찬받아. 욕먹어. 욕먹는 거야. 그런데 야 부모님이 돈 많이 내주니까 행복하다. 얘가 뭘 하겠니? 있잖아.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하냐면 아무 불편함이 없어. 돈도 많고 뭐 다 좋아. 그런데 있잖아. 사람간 옆집 여자애가 이뻐 보여. 그래서 막 사랑을 어떻게 전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야 그런다고 에이 우리 커피 한잔 마실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가벼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깊이 고민하는 아이라서 그걸 얘기를 못해.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꿍꿍 알아. 그럼 너는 왜 요즘 그렇게 사색이고 밤잠 안 자고 담배 피고 이러니? 아, 말 안 해. 말하면, 어이구,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응? 이런 소리나 들어. 근데 이런 고민을 스스로 만들어. 이런 고민을. 그래서 막 그러다가 사랑을 고백해. 나중에 커서 보면 그냥 옆집이, 여자애가 별로 크게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춘기 때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막 빨려 들어가고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밤에 불 켜놓고 말이야. 촛불 켜놓고 시 쓰고. 나는 나의 그대를 향한 마음을 그대는 나십니까? 막 그거 쓰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고민을 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어디서 미친놈이. 행복에 겨워가지고 인생 함부로 산다 이런 말을 듣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야 뭔가를.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생각에 세상이 편승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본다면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런데 왜 그 위대하다고 하고 그분이 절대로 본받지 못할 행동을 했는데도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나? 바로 그 본받지 못한 행동은 뭐의 결과였어? 그 사람의 지독한 인생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던 거야. 내가 좋아서가 술 먹고 여기서 이쁜 여자들 막 이렇게 해서 그 좋아가 아니고 나의 인생에 대한 고민에 순간적인 도피처도 되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 나중에 인류의 역사에 이익을 주는 새로운 생각을 이만큼 남겨줬기 때문에 그거 얘기해야지. 행동이 완전히 아우 개판이야 이걸 가지고 욕하고 있을 새가 없단 말이지, 그지? 다시 말해서 내가 길거리 가다가 1억 원을 벌 기회를 탁 만났어. 그런데 동시에 1억 원을 그걸 벌기 위해서는 내가 100원을 써야 돼. 그랬더니 난 100원만 쓰면 될 줄 알고 쓰려고 그랬더니 옆에 놈이 살짝 들어와가지고 50원을 더 올렸어. 50원을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기 맞았지. 그러면 그 50원 사기 맞은 거 갖고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되겠니? 잊어버리고 1억 원을 벌어야 되겠니?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너네들 인생에도 닥칠 거란 말이야. 그때 그것을 올바로 선택하는 방법은 지금 너네들이 갖는 습관이야. 근데 어떤 습관? 몸의 습관이 아니고 이 습관이야. 생각과 관련의 습관.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이것이 가서 고민을 만들 수도 있고 겉으로 보는 습관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너네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 고민을 더 깊게 하고 더 크게 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올 때까지의 이 고통의 기간일 수도 있어. 그러나 왜 자꾸 습관을 얘기하냐면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면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로 천지겠지. 그러나 대부분 너네들의 습관을 보면 이 습관인 거지. 그지? 그래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공부하기 싫어서 놀고 낄낄거리고 고민을 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고민을 안 하는 게 뭐야? 행복이야. 그래서 만약에 야! 깔깔깔깔대고 야! 뭐 술도 먹고 뭐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나아 보이니? 두 젊은이가 오늘 술을 한잔 하면서 있어. 근데 한 젊은이는 이렇게 술 먹어. 오늘 야 술이 달다야. 너 오늘 뭐 했어? 야 자식아 방금 끼지 마 임마 어디 그 형 앞에서 야 웃긴 자식이 계속 이제 깔깔대고 행복해. 한 친구는 술 마시는데 이렇게 마셔. 톡 앞에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보지 않으십니까? 그 굉장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옆집 아가씨가 그냥 보통 사람이야.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러고 있어. 남이 보기에 누가 안심하니? 후자가 안심하지. 공부할 시간에 무슨 청승이라고 술 놓고 이러면서 크 이러고 있고 똑같이 술 마시려면 전자인 애가 낫지. 그지? 그러나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니네가 술을 마시더라도 이렇게 마셨으면 좋겠다. 응? 그러면 겉으로 보는 습관은 그 시기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는 이러한 시기를 보내본 사람들, 크게 된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보낸 사람이 많아.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우고 이야기로 보면 크게 된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올바르게 탁 해가지고 절대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 이 고통을 통해서 더 커져. 그리고 대부분 그래. 대부분 이 고통을 육체적 고통이 외부에서 오든가, 외부에서 안 하면 스스로 이런 고통 만들어서 괜히 옆집 아가씨 사랑한다고 거기서 중년이 사느냐 하고 이런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 그렇게 해서 이 고통을 갖다가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역사가 주는 큰일을 받아낼 이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도 속상해. 이러고 나 이러면 있잖아. 지나가는 사람이 째려보기만 해도 어때? 저거 뭐야? 왜 째려봐도? 이럴 때 자기의 존재감을 느껴. 근데 니네 이순신 장군이 지나가다가 누가 째려봤다고 저 왜 째려봐서?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랬을까? 그러면 말이야, 그 전쟁, 그 거대한 전쟁을 앞에 두고 그 용기를 못 내. 그 용기를 내는 사람은 그 정도의 일에는 신경이 안 쓰여.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 공부를 하는데 여기 벌 한 마디 들어왔다고 왜 선생님 못하게 하는 이유가 확률적으로 팔이 들어왔는데도 와 팔이다 이러고, 벌 들어오면 벌이다 이러고, 지네 기억한다고 와 지네다 다. 조금 더우면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에어컨 넣었어. 추우면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이러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역사가 어떤 일을 맡기기에는 그 일을 당해낼 인내력이 없어.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empiricism이라는 경험주의라고 하는 것이 주장하는 거가 바가 다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웃기지만 논리도 경험이야. 네가 동물로 태어났으면 네가 그 논리 찾겠어? 경험을 축적시켰기 때문에 논리 찾는 거지. 그리고 경험주의자들이 경험주의에 강력하게 믿음의 바탕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습관되지 않은 것을 가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 생각과 관념의 습관을 가지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결국 뭐를 이루는 거냐면, 니네가 아유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아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야지, 이런 생각은 역사의 의무를 담당했다라는 개념은 아니겠지, 그지? 그러니까 생각의 습관이라는 것이 결국 고통을 받더라도 커다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내가 나중에 어떠한 일을 업무를 내가 부여받았을 때 그 업무를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범위가 어디까지 잡히느냐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냥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너네들의 생각과 관념인데, 그것이 뭐야? 습관화 된 거야. 언뜻 픽스 치는 생각, 이거는 의미가 없어. 물론 언뜻 픽스 치는 생각이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습관, 평소에 니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요런 평, 여기 요렇게 인간은 요런 게 나와.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언뜻 픽 쓰죠. 근데 니네가 맨날 핸드폰으로 게임하잖아? 그러면 생각이 언뜻 푹푹 쓰죠. 아! 이러면 한 단계 뛰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 점수가 좀 없겠구나. 이 생각이 탁탁탁 뛴다니까. 그 생각이 뭐냐가 너네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너네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너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너네 스스로가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누구만 예를 들어서 어떤 습관이 있다자 A라는 습관이 있고 B라는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좋은 습관이라고 하고 이거를 나쁜 습관이라고 하자. 응? 이거 절대적으로 좋은 습관이 있고 절대적으로 나쁜 습관이 있다고 치자. 이때 습관을 좋게 가지자 그러면 누가 화를 내나? 그럼 꼭 이 사람이 화를 낸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그런데 이 사람 스스로가 계속 자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그게 좋다고 그러지 말라고 할 때 엄마나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화를 내고 덤빌 수 있는 근거가 왜 자꾸 나한테 참견하냐고 이렇게 그게 정말로 확실한 생각이라면 얘들아 그게 정말로 올바른 생각이라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지.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게임만 하고 공부하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그래요. 그러니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뿐만 아니라 내 제일 친한 친구가 그런 놈이 그런 소리 하면 나도 내가 그러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도 이 친구가 이상해 보이는 거야. 야, 너 비슷하냐 임마? 너 늦잠 자고 그랬다고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뽑아달라 그러면 네가 되겠니? 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지도. 그러면 너 인생 망하고 싶니? 인생 망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지가 생각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너네가 계속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이제 우리 학교 처음 들어오면 이제 그런 애들이 있지?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 때 다른 거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 어우 좋아. 너 그러면 네가 커서 나중에 네 와이프를 얻을 때 너처럼 계속해서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고 너 좋지 그게. 좋으니까 그런 애를 와이프로 얻을 거야, 그지? 그래서 걔가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계속 게임하고 밤새 게임하고 아침에 푹푹 자고 그러면 너무나 사랑스러울 거야, 그지? 그 사이에 애가 났어. 너네 자식이 났어. 그랬더니 얘가 학교를 아침 밤새 게임하느라고 그냥 아침에는 학교를 못 가. 그리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에이 이러고 막 화내고 그래. 너무나 사랑스러울 거야, 그지? 너무나 사랑스러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라는 거 알지?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니?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오늘 또 나는 그렇게 한다? 너 아니라는 거 알면서 그래 이 자식아? 너 아니라는 거 알면서 또 오늘 밤새 게임해? 어? 그러면 화가 나 깨달아져. 화가 나. 알겠어? 아 그렇구나. 나는 깨달음이 안 온단 말이야. 뭐 때문에? 알겠어? 니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알겠어? 자꾸 이걸 생각하고 아침 일찍 일어난다 무슨 뭐 잡곡을 먹는다 무슨 뭐 몸에 나쁜 건 안 하고 무슨 좋은 친구를 사귄다 뭐 시간 표정에서 공부한다 이런 게 습관이라고 계속 너네가 배우고 있지만 그거는 아니란 말이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추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너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결국 습관이란 것은 뭐의 문제야? 너네 생각과 관념의 습관의 문제인 거야.
근데 너네 나이에 야 생각을 고치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잖아, 그지? 그리고 생각과 행동은 관련이 직접이지. 어릴수록, 그지? 어릴수록 이렇게 치면 때렸다는 생각이 화가 나고, 그지? 생각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네들의 생각에 선생님들이 또 어른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접근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것의 문제인 거란 말이야. 아우, 공부는 힘들어요. 그것도 뭐야? 습관이야. 선생님은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해.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공부를 하고 밤새워 공부를 하면, 그때 이제 친구들이,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자주 했던 말이, 야 너는 학위를 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니? 그럼 선생님은 너무 답답했어. 아니 공부를 누가 알아준다고 하니? 그럼 선 이렇게 질문하면 되니? 야 너는 누가 알아준다고 자꾸 숨쉬니? 너 누가 알아준다고 저기 눈을 뜨니?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선생님 보고 저 미친 사람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거하고 같은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낀단 말이야. 누가 알아준다고 공부하니? 아니 공부가 누가 알아주어서 하는 거니?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니? 공부라는 게 결국 남이 알아주길까봐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남에게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그거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의 역사의 흐름 중에서 왜곡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가장 큰 부분이 말이 뭐냐면, 공부라 그런 것이 바로 내가 성공하고 우리 가문의 이름을 날리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의 클래스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내 생각은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공부가 아닌 거란 말이지. 그거는. 그런데 그게 공부라고 정의되어 있단 말이야. 공부라 그런 것은 결국 내가 그러니까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 수단이고 또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 거지. 내가 잘됨으로써 그게 공부의 목적이란 말이야. 공부의 목적에 단 0.1%도 들어갈 수 없는 거지. 그거는 모여야 돼. 내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결과가, 물질적 결과가 내 인생에 따라올 수는 있지. 남들이 알아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그런데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썩기 시작한단 말이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그 결과로서 거기에 올라가야지. 내가 공부란 수단을 이용해서 고기를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그것이 무슨 공부냐고 인생을 망치는 거지. 너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니? 내가 요거를 해서 저놈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게 니네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 굉장히 그런 생각을 모두가 가지면 굉장히 인류 사회가 잘 될 것 같아. 아니지. 그런 공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면도 아니지. 그런데 왜 공부가 그 수단으로 쓰일 수 있냐면, 너네가 인류에게 이로운 것일수록 반대로 쓰면 더 나쁘지. 그지? 너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남을 더 사기를 잘 칠 수 있단 말이야. 더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왜? 머리를 써서 하면.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는 그런 거 하라고 좋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런데 그렇단 말이야. 너네가 칼 없으면 못 살지. 그러니까 칼로와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동차가 없으면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점점,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게 뭐야? 산소가 없는 거야. 산소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업장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산소가 차단되거나 산소가 오염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산소가 가장 이렇게 몸이 사는 것의 근본이니까.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산소야. 근데 우리가 산소 없으면 못 사니까 산소가 위험하다는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지. 그것처럼 공부라 그런 것은 굉장히 굉장히 유용한 거야. 너네 인생을 깨닫고 너희의 삶을 클래식하게 만들고 너네의 자신을 최대한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 위에는 없어. 너네가 칼로다가 남을 죽여가지고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건 업그레이드가 아니지. 남을 죽인 거지. 내가 성공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게 평균이라고 쳐.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거하고 남을 저 밑에 떨어뜨리는 거하고. 그럼 내가 남보다 위에 있는 거지. 근데 이 방법을 사람들은 가장 좋아한단 말이야. 왜? 내가 노력 안 해도 되니까. 남을 망가뜨리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쉬운 게 남을 욕하는 거야. 그 시간에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재미 하나도 없지.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재미가 없는 거야. 남이 망가지면 나는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도 내가 최고가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방법을 취한단 말이야. 내가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계속 남의 단점에 대해서 그 끊임없는 인식이 돼, 이 사람들. 왜 그러냐? 아, 이놈이 잘못됐어. 아니, 저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 뭘까? 어떻게 해서 남의 인생에 결정돼 있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돼. 근데 난 공부할 시간이 없어. 왜? 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바로. 그런데 칼로다가 복종을 시켜가지고 내가 저 위에 올라섰어. 그거는 뭐야? 이 방법이지. 이 무력이나 이 방법이 선호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야. 무력에 의한 거는 내가 업그레이드해서 남보다 나아진 게 아니라 남을 복종시키고 죽여서 나보다 낮게 만드는 거지. 그치?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렇게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의 방법이 대부분 무력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가장 확실하게 예,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공부라 그런 것은 나 자신을 깨닫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됨과 동시에 남을 지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공부야. 그럼 공부를 뭐로 해석하냐는 거야. 자, 칼을 잡았어. 뭐로 해석할래? 음식을 해먹는 도구니, 사람을 찌르는 도구니. 그래. 그런데 이거는 내가 높아져서 권력자의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나의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 거는 바로 칼의 기능이 남을 찌르는 무기로서의 기능으로서의 공부여야 되죠. 이거를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수준의 사람들에서는 이 밑에의 이 수준에서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 이걸 가지고 내가 뭐가 되고 판사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권력자가 돼가지고 내가 어디서 잘 살 수 있어. 이게 공부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뭐 그게 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심리적인 그 수단을 끌어내는 방법이 예, 뭐 순간순간 될 수는 있지. 그러나 결국 공부를 한 결과가 정말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공부가 가진 나쁜 측면을 이용해 보게 되는 거지. 응? 자, 오늘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 습관은 뭐의 문제다? 생각과 관념의 문제다. 아침 일찍 일어났느냐, 뭐 좋은 음식을 먹느냐 이런 모든 문제가 아니고 결국 생각과 관념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좋은 습관을 하지 않으면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만들어야 돼. 그거를 가지고 습관화 시키면 내가 나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속상하다고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업그레이드. 이제 가장 쉬운 게 공부지.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해. 니네 아우 좀 이상해? 그 말이? 니네 지금부터 한국말 못 쓰게 해볼까? 불안한가 안 불안한가? 너는 왜 자꾸 한국말 스피킹을 하니? 리스닝하고 왜 자꾸 공부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 니네 말하지 마. 너무 지금 공부를 해서 안 되겠어. 너무 해서 안 되겠어. 니네 지금 한국말 하지 마. 그러면 니네 미칠 거야. 그지? 왜? 말을 하는 게 편하니 안 하는 게 편하니? 하는 게 편한 거야. 그게 정신적 가치야. 그러나 껍데기를 보면 뭐가 더 편해? 안 하는 게 안 하는 거 뭐. 얼마나 편해? 야 우리가 벌써 불시야. 어우 힘들어. 그 편하게 해줬는데 왜 고통에 빠져? 왜? 이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가 편한 게 좋아, 편한 게 좋아, 편한 게 좋아. 아니야, 뭐가 편한 게 좋아야 되냐면 마음이 편한 게 좋아야 돼. 대부분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몸이 힘들어, 얘들아. 그런데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몸이 힘든 줄 모르는 거야. 자, 니네 밖에 나와서 축구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하는 게 좋지. 안 하는 게 힘들어, 하는 게 힘들어? 하는 게 힘들지. 근데 왜 좋아? 바로 힘이 들어야 좋은 거야. 이게 바로 인생의 법칙이야. 몸이 힘들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게 인생의 법칙이야. 그런데 니네 지금 요즘 평화시대라고 계속 뭘 가르치냐면 야 편하게 편한 게 행복한 거야. 편하게 좋은 거야. 편한 게 그냥 늦게 일어나. 가만히 야 이제 오늘 일요일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늦게 일어나서 텔레비전 켜놓고 먹방 계속 보고 있으면 행복해져. 이러면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다 이런 얘기야.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인격적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늦게 자고 싶은데를 이제 늦게까지 자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냥 먹방 뭐 이런 거 틀어놓고 기대고 있어. 나는 쉰다고 했어. 그렇게 서너 시간을 쉬었어. 그랬더니 몸이 찝찝하고 마음이 힘들어져. 그럼 뭔가를 지금 내가 해야 돼. 축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뭔가를 해야 돼. 이게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져. 이게 인격적인 거지. 이게. 그지? 너네가 알아야 될 것은 편하게. 아우 야 오늘 토요일은 돼서 계속 나가고 놀자 그게 편해. 얘들아 그거는 니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했어도 그거는 습관이 아니야. 억지로 한 거지. 왜? 본질이 뭐야? 아 공부했으니까 놀자. 놀자고 본질이야. 놀자고 본질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네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습관은 바로 너네들의 생각과 관념을 지배하는 거야. 그것을 이걸 지배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그러니까 너네는 이걸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너네가 젊은 나이에 너네들을 이러다가 너네가 이제 이렇게 정신이 크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 이거 괜찮아.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뭐 뭐가 고통 속에서 이럴 수도 있어. 괜찮아. 이렇게 되지 마. 하하하하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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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거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안 어울려. 너네는 적어도 돈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행복한 상황에서라도 느닷없이 옆집 아가씨가 예뻐가지고 거기에 사랑을 바치느라고 고통스러워하고 내 공부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고생해야 되고 이해한 순간 가슴이 터질 듯한 희열을 느끼는 그거지. 거기서 좋아 좋아 행복해 행복해 이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학교 학생들 답지 못하다. 이해가 되지? 네. 나 오늘 아침에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끝낼 텐데 꼭 기억해라. 습관은 뭐의 문제다? 생각과 관념의 문제다.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 그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과 관념의 문제다. 너네 생각의 관념이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 나는 왜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걸 알고 싶어 했는데 지금의 능력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빠지느라고 막 그냥 막 그냥 술도 마실 수 있고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아름답게 보아주고 기다려줄 거야. 근데 지금 너네들이 담배 피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는 너희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건지 이래서 하는 건지 너네가 알 거야. 공부하려고 그러고 인생이 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려면 그때부터 기분 나빠지고 야야야야야야야야 니네는 어떤 건지 니네 스스로가 알 거야. 너네 스스로 너네 생각을 습관화드리기 위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위대한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지나도 이거 다 공부로 써먹는다. 결국 이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된 그 어마어마한 것들로 나 자신을 무장시키고 나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이런 하찮은 공부해서 결국 내가 저 자리로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하찮은 생각 정도는 간단하게 뿌리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겉으로 보기 어떤 모습을 띠는 게 아니라 너네 생각과 관념 이것을 어떻게 습관화시키나를 위해서 공부해라. 당구 치고 와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이 글씨는 이 글씨하고 이 글씨는 빨간 공, 이 글씨하고 이 글씨는 하얀 공으로 보이지 말고 당구를 치러 갔을 때 빨간 공 두 개는 야 저 색깔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 그지? 오, 툭 치니까 계속 굴러가네. 관성의 법칙에? 예. 아까워지는군. 그래야지 와가지고 오 요거는 빨간 공하고 이렇게 보이지 말고 어디가 너네에게 본질이 너의 본질이 있냐를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꾸 이 결정이 나잖아. 그러면 그렇게 살던데. 근데 여기에는 뭐, 왜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니까 나를 대표로 뽑아주십시오. 못한단 말이야. 못하지? 근데 잘 살고 싶어? 못 살고 싶어? 나는 내 인생 이러다 망할 거야 이게? 아니야. 난 이게 좋아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세상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나는 게임이나 하고 밤새 게임이나 하고 나는 공부하기 싫고 이러니까 나는 요 정도에서 살래요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단 말이야.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는 세상의 물욕이 필요 없이 나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삽니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갖고 이 사람들이 갖지 세상 잘 살고 싶은 건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갖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거를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맨날 바쁘다 생각하고 책 보라 그러면 가장 이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얘기가 뭐야? 바빠서 못 본다. 바빠서. 뭐 하는데 바쁜데? 이거 하느라 바쁘지. 그지? 응. 너네는 바빠서 책을 못 본다는 괴상한 습관적 생각이 있으면 안 되지. 왜? 왜? 우리 학교 학생들이야. 알겠어? 네. 자, 오늘 일주일도 열심히 생활하자. 네. 끝!